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넘긴 26일 아직까지도 바흐무트 주변 7개 마을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전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부 지역에서 패퇴한 뒤 공격 목표를 돈바스로 수정했는데요. 이후 루한스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도네츠크는 양국군이 절반씩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핵심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6개월째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바흐무트 남서쪽 부흘레다르에도 집중 공격을 퍼부었지만 소모전 양상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러시아가 바흐무트 주변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간인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일을 맞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크림반도를 수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우랄산맥 인근 지역에서 병력 150명을 데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의 봄 대공세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독일산 탱크 레오파드2와 영국산 탱크 챌린저2 관련 영상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튜브 채널 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